자, 하지만 청사파 양평군청의 이재한 선수는 2015년이 마지막 장서였고요. 울산 동구청의 이광석 선수는 2016년이 마지막. 자, 두 선수 모두 오랜만에 꽃가마에 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신택상 양평군청 감독이고 울산 동구청의 이대진 감독이죠. 네. 자, 눈빛이 엄청나군요. 네, 이대진 감독은 이 호장이라고 이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유능한 감독입니다. 네. 네, 현역 시절 프로 생활도 하면서 지금 울산 동구청을 맡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운동 선수의 이 관리나 훈련 이런 것들 모두 다 총괄하면서 잘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 중에는 덕장도 있고 또 뭐 네. 호장도 있고 용장도 있고 그런데 아주 호랑이 감독님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모든 것이 지도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양평군청의 이재한, 울산 동구청의 이광석 5판 3선승제로 진행됩니다. 2018 보훈 단호장사 씨름대회 태백급 장사 결정전 첫 번째 판. 청사파 선수 경고. 하자 오른쪽. 청사파 경고를 네, 받았습니다. 장사 기세는 우측으로 민다해서 네, 경고를 먼저 받았죠. 네, 이재한 선수 경고 시작합니다. 첫째 판입니다. 자책이 시도. 자, 삿발을 풀었습니다. 이재한. 두 선수 모두 장신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신체적으로 어느 한 선수가 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강 선수가 오늘 대회를 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공격력이 좀 약해지는 대신에 이 수비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네, 자 그대로 가서 됐습니다. 모래판의 가장자리에 간 상태로 접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가운데로 네, 작년보다 규정이 바뀐 게 작년에는 이 모든 규정을 씨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줬는데 삿발을 놓아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삿발가 놓아지면 다시 잡게 되고 장애가 공격이 없을 시에는 중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한 선수가 오른손이 갈 곳을 잃었는데요. 네, 이강호 선수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해서 경고를 받네요. 자, 경고가 1대1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연장전으로 가게 되면 자 누가 더 잡기를 받게 될지요. 자 좌우로 흔들어 보는데 이렇게 1분의 정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5판 삼성승제 첫째 판도 바로 연장전으로 가게 되는군요. 네, 양 선수가 경고가 똑같이 1회씩 있기 때문에 공격자 우세승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2대1로 청사파 이재현 선수가 더 잡기를 가져갑니다. 자, 두 선수의 신장 청사파 이재한 선수는 184cm 홍사파 이광석 선수는 183cm 네, 그리고 또 이 다리 기술이 유능한 이재한 선수죠. 큰 키를 이용한 밭다리, 왼배지기, 그 다음 밀어치기 키를 이용한 이 기술들은 굉장히 구수한 선수고요. 이광석 선수는 상대를 붙여서 이 또 좌우를 흔들면서 들배지기를 하는 선수인데요. 오늘 이광석 선수가 자기의 주특기 기술인 이 붙여서 들배지기를 조금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대회의 집중력을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자, 더 잡기를 가져간 이재한 이광석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자, 밧다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 들어봅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광석. 자, 승부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홍사빠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개를 더 받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권건수는 이광석 선수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10초, 30초가 지나게 되면은 예, 무승부가 됐을 때는 이광석 선수가 이깁니다. 밀어치기 이광석! 네, 무모하게 들어갔네요. 자, 지금 경고가 있는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네. 깔끔하게 한 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광석 선수 오늘따라 자기 컨트롤이 굉장히 강해요. 예. 지금도 보면은 아무 표정 없이 이길 때 좋은 내색도 안 하고 오로지 집중만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강하게 당겨 붙이면서 밀어치기. 울산 동구청의 이광석 선수가 첫째 판에 가져왔습니다. 네, 상대의 허술을 쫙 지켜보고 있죠. 네, 이재현 선수 10초만 비겼을 때도 자기가 이긴다고는 몰랐을 겁니다. 예. 경고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데 이 공격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실수가 바로 패배의 원인이 되었네요. 그렇군요. 자, 5판 3선승제에서 첫째 판을 홍사빠 울산 동구청의 이광석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많이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한 선수도 낙담하긴 아직 이른데요. 네, 그렇죠. 이 결승전 경기는 5판 3승전제로 세 판을 이겨야지만 승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판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이 시작됩니다. 자, 두 선수의 이 체중이 지금 미리 개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한 선수가 82kg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광석 선수가 87kg이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재한 선수가 다리 삽바가 너무 헐렁하네 해서 네, 지금 다시 요청을 해서 좀 이 다리 삽바를 주로 삽바를 찾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으면은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땡겨서 때 공간이 힘이 전달이 약해집니다. 예. 자, 지금 이광석 선수의 눈에서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라 땀입니다. 아, 오늘 이광석 선수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삿발을 다시 고쳐매고 있는 양평군청의 이지한 선수입니다. 네, 삿발의 양평군청이라고 확실히 표기되어 있네요. 네. 저 삿발을 그 전통적인 삿발을 풀어보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보통 규정이 이 다리 삿바가 이 삿바 규정이 허리 삿바 플러스 허리 둘레 플러스 허벅지 둘레 플러스 140cm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삿바가 풀어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최근에는 좀 개량형으로 짧게 나온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원래 전통적인 원형 그대로의 삿바는 굉장히 깁니다. 네, 가끔 어렸을 때 그거를 입을 삿바 덮은 적도 있습니다. 아, 네. 어, 지금 청삿바 이재한 선수 경고 받았군요. 움직이지 마라. 무릎 세워. 무릎만 세워. 들어. 헛. 내려 움직이지 마. 너 펴. 팔 펴. 허공 안 펼 거야? 펴. 너 펴. 자, 일어났습니다. 오른 다리 들어와. 들어. 너 들어와. 맞죠. 첫째 판은 홍삿바 이광석이 가져온 상황. 두 번째 판입니다. 자, 바로 삿바를 풀었죠. 등삿바를 잡고 있는 이재한. 밑으로 조금 팔고 들고 있는 이광석 선수입니다. 자, 지금 무게 중심에 좀 이동이 좀 있습니다. 모래판 가장자리로 이동한 두 선수. 자, 과연 이번에도 이광석이 당겨 붙이면서 밀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계속 수비용으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합니다. 네, 이재수 공격을 하려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이강석 선수가 이재수 선수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실수를 범하실 때 바로 대치기로 나가는 전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이광석. 이번에 이재한 선수가 좀 기다려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격하자는 이광석 경고. 자, 이광석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1대 1이 됐죠. 다리 쪽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석. 자, 삿발을 모두 놓친 이재한. 5초. 홍머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초, 1초.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경고가 하나씩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누가 또 그 공격을 많이 했는지를 판가름하겠죠. 우선 선수 반점. 정삿바. 2대 1로 자, 이재현 선수가 이번에도 더잡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판에서는 더잡기의 2점을 살리지 못했던 이재현. 자, 두 번째 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대진 감독이 조금 항의를 해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공격 우세 선수를 선언하는 데에서 조금 뭐가 이제 의문이 있는가 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심판과 주심과 부심에 대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도자의 마음은 선수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이대진 감독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더잡기를 이재한 선수가 다시 한번 가져간 상황입니다. 30초의 연장전이 펼쳐지겠습니다. 힘 빼라겠잖아. 안 뺄 거야? 자, 하지만 이광석은 이미 앞서 첫째 판에서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더잡기를 잡혔음에도 승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첫 판에도 더잡기를 추구로 한 다음에 네, 응수했죠. 8 펴. 보세요. 빠지지 마라, 홍삼파. 그대로 잡지 마. 자, 더잡기 깊숙하게 잡고 있는 양평군청의 이재한입니다. 바로 주머니로 또 손이 가는데 이광석 선수 오늘 경고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경고를 두 개 받으면 1패가 됩니다. 자, 안다리, 안다리. 이광석 안다리. 이재한 밀어봅니다. 이재한 바깥쪽!
자, 장외인가요? 네, 이강석 선수가 발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대치기 했기 때문에 네. 경기가 무효가 됐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이 요청되나요? 너무 빠르게 순식간이 내려서 네, 발이 보이지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대진 감독 다시 한번 흥분했습니다. 자, 지금 이대진 감독이 심판석으로 좀 본부석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발이 이제 이대진 감독은 발이 나갔냐 안 나갔냐에서 확실하게 좀 분포를 해달라고. 아, 네. 네, 근데 잠깐 나갔다가 이미 나갔다가 들어온 네,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넘어지기 전에 나갔다가 바로 뛰었습니다. 아, 보세요. 힘대, 힘대라. 네, 강강훈 심판 부장이죠. 네. 네, 지금 모든 의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네,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발이 하나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본인도 모르게 나간 상태를 이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인도 나간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만약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강석 선수의 승리로 판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장외로 비디오 판독 결과 결정이 되면서 이제 25초를 남겨놓고 다시 진행이 됩니다. 네, 대한신협회 씨름 경기 규정을 보면은 더 잡기 상태에서 네, 경고를 두 개 받게 되면 바로 1피가 됩니다. 네. 하지만 더 잡기 상태에서 이강 선수가 한 개 받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이 경기룰에 계속 응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광석 선수가 지금 경고를 만약 하나 받는다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자, 돌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좀 이동을 했다가 다시 가운데로 이동하는데요. 어떤 기술을 좀 보여줄지 10초 남았습니다. 5초. 자, 지금 이광석은 마음이 급한데요. 급한데요. 이광석! 와, 1초를 남겨놓고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강석 선수가 이재한 선수를 맞이해서 계속 방향을 수비공으로 가다가 마지막 결정전에 한 방을 먹이는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경고를 받은 것이 오히려 어떤 뭐랄까요, 배수진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초, 네. 2초만 지나면은 이강석 선수가 패배가 되는데 그 2초 사이에 와, 뒤 배지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덕거리가 들어왔지만은 네. 네. 와, 베이징이 확실히 돌려버립니다. 분명히 남은 시간은 전광판에 확실히 떠 있었고요. 네. 이 짧은 시간. 아, 이광석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두 판을 가져왔습니다. 아, 이광석 선수 이번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는데 표정 관리도 없지만은 야, 이때 약간 변하네요. 네. 나 이랬다고. 와. 자,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겠습니까? 네, 한 판당. 아, 이제 이강석 선수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감은 좀 더 회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현 선수 이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0대2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자, 꽃가마의 주인은 이광석 선수가 됩니다. 네, 시원시원한 공격으로 예선에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와, 이강성 선수를 맞이해서 자신의 공격이 안 먹히니까 지금 많이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광석 선수 승리의 기쁨도 잠깐 다시 표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광석 선수가 모래판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울산동구청 이광석 선수가 태백장사에 등극합니다. 자, 양평군청 이재현 선수가 한 판을 만회할 수 있을지. 자, 2대0으로 3판을 보내 울산동구청 이광석 선수가 이재현 선수가 이광석 선수 잡으려면은 이 도망가는 템포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강 선수가 더 빨리 움직여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재현 선수는 그 이광석 선수와의 어떤 작전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심리전에서 좀 말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자꾸 끌려가는 입장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에 이광석 선수의 일격에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번이나 당한 만큼 이재현 선수 머릿속이 지금 충분히 지금 계산을 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광석이 내리 세 판을 가져가면서 자, 장사 타이틀을 다시 한번 거머쥘 수 있을지. 네, 양 선수는 2014년도 봉운대회에서 14년도 이 대회에서 네, 붙은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재현 선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현 선수는 그때 태백장사에 등극을 했었습니다. 일어납니다.
나오지 마. 발표. 자,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여기서 태백장사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춰. 낮춰. 시작합니다. 자, 이재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와봅니다. 등삿발을 잡으려 하는데요. 거리가 멉니다. 삿발을 모두 놓친 이재한. 이광석 좌우로 흔들어보죠. 네.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삿발을 못 잡으면 이재한 굉장히 불리한데요. 이광석도 좌우를 보고 예, 들어가야죠. 자, 들어가야죠. 다리 잡습니다. 다리 잡습니다. 자, 네, 허리 삿발도 같이 그렇죠. 자, 이재한도 이제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한 선수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시간은 약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섰는데요. 아, 여기서는 이재한 선수의 승리. 네, 이재한 선수가 발이 무리해서 나가지 않았다 해서 네, 이재한 선수가 승리가 2대1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재한 선수 기사회생했습니다. 양평구청의 이재한 선수. 자, 장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발을 모래판에 파 묻으면서 세 번째 판은 가져왔습니다. 네, 이재한 선수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하나만 잡고 상대를 돌리면서 그렇죠. 아, 여기서 안 나갔죠. 예, 이강 선수만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돌리네요. 자, 역시 이광석, 장사들을 네. 가진 선수들은 기능이 어떤 순간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프로 선수들 특히 장사급의 선수들은 4수, 5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이 반사 본능이 이 굉장히 빠르게 예. 집중되죠. 아, 이재하 선수 대단합니다. 세 번째 판을 승리를 가져오면서 자, 이광석의 지금 이 파죽지세 제동을 걸었습니다. 2대1이 됐습니다. 자, 이광석 선수는 지금 표정이 다시 좀 굳었는데 네, 다시 왠지 내가 지금 두 번째 판 이기고 나서 웃었던 게 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페인 원인을 지금 혼자서 계속 생각했겠죠. 그래서 네. 첫 판, 두째 판 했던 그 경들을 네, 네 이준희 차대 장사 지금 신음료 대한신협회 본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네, 또 씨름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활동하신 분이죠. 그렇죠.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푸근한 아저씨 같은데 사실 실물로 뵈면 정말 큽니다. 네.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양보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이제 2018 보은 단호장사 씨름 대회 태백장사 결정전 네 번째 판으로 왔습니다. 아, 이재한 선수의 이 가슴팍이 좀 멍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접전이었는지 선수들의 몸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광석 선수 장사 결정전 시작할 때와 같은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재한 여기서 균형을 맞춘다면 다섯 번째 판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재한 선수도 대치기 능력이나 공룡이 강하기 때문에 아, 첫 판, 두째 판은 이강석 선수가 계속 수비로 나간 거 있으십니다. 예. 하지만 이 좋은 여건에서 바로 공격을 들어갔자마자 역수를 당하니까 또 이제 이강석 선수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있네요. 일어났습니다. 이광석이 승리하면 태백장사 등극. 바로 삿발을 다시 풀었습니다. 이재한 지금 확실히 준비한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석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거둔다면 태백장사가 되고 이재한 선수가 이긴다면 2대2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네, 아마 30초 이후에 공격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등삿발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이재한 자, 지금 계속 선수들의 어떤 승패가 저 모래판 가장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29초가 남아있습니다. 계속 다시 모래판 가장자리로 가죠. 이재한 이제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이광석의 승리. 2018 선수의 공격이 자, 2018 보은 단호장사 씨름 대회 태백장사 울산 동구청의 이광석입니다. 네, 이광석 선수 놀라운 집중력으로 넘어졌는가 싶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면서 이재한 선수의 역공을 퍼부면서 네, 3대1로 승리하며 태백장사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한 선수를 또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줬던 네, 이광석 장사. 네, 이대정 감독, 네, 이진영 코치죠. 자, 아.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웃어도 됩니다, 이제. 그렇죠. 자, 드디어
태백 장사 타이틀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되는 울산 동구청의 이광석 장사. 2016년 설날 대회가 마지막 꽃가마였는데요. 자, 2년 만에 다시 한번 높은 곳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상대의 공격을 잘 받아먹고 여기서 야, 또 넘어가나 싶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면서 상대를 역공격하면서 네, 모래팔에 가장자리에서 누이는 이광석 선수입니다. 자, 이때 다 넘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아, 다시 2대 2 0점으로 다시 만들어지나 싶었지만은 아, 이광석 선수 네, 화나는 모습 대단합니다. 아, 등산바를 잡으면서 먼 곳에서 잡채기를 시도했던 이재한. 그러나 마지막 이광석은 한 걸음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진 감독, 아, 환호를 부립니다. 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 저는 글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인데. 네. 장사를 많이 차지해 보신 이태원 장사는 저 때 기분 선수가 우승할 때는 물론 좋지만요, 지금 지도자로서 선수가 우승할 때 기쁨은